조매! 고! 네, 저는 나는 오늘도 달린다 저자 이도영입니다. 저는 2021년 4월 28일부터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도로를 달립니다. 지금까지 총 136시간 46분을 뛰었고 거리는 884km가 넘었습니다. 땅끝 마을에서 백두산까지 갈 수 있는 거리를 달렸습니다.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 운동하러 나가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운동하러 가지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리기가 기대되고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3년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년간 매일 달리면 삶의 시선이 높아집니다.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이하영 작가는 말합니다. 운동은 근력을 키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상쾌한 몸과 유쾌한 마음, 명쾌한 눈을 지니기 위해서다.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삶은 사실 고통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삶은 고통과 권태로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삶의 고통과 괴로움이 생깁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멈추면 지루함과 외로움이 시작됩니다. 우리 삶은 고통과 권태가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그러나 달리기를 하면 고통과 권태가 찾아왔을 때 이것을 알아차리는 힘이 생깁니다. 아, 지금 내가 부정적인 느낌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능력, 시선의 힘이 생깁니다. 달리기를 하면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고통과 괴로움은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체력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상쾌해집니다. 그러면 마음은 유쾌해집니다. 가벼운 몸이 주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 즐거움이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마음이 유쾌해지면 우리의 시선은 명쾌해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선명해지고 순간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생깁니다. 마음의 눈이 떠집니다. 삶의 시선이 높아지면 마주치는 문제에 대해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높은 시선으로 내가 처한 상황과 주변 사람들의 위치가 한눈에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순간마다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훨씬 풍요롭고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독서를 하고 독서 노트를 작성하고 글을 씁니다. 아침에 이 행동을 하면 하루를 이기고 시작하는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도 달리기를 통해 상쾌함과 즐거움 그리고 명쾌한 눈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재능은 없지만 좀의 꿈은 특별해. 꾸준한 삶의 하루, 흥미로운 삶의 하루, 성실한 삶의 하루. 이게 나의 재능, 이게 나의 특기. 조금씩 매일 꾸준히 그렇게 하루 성실. 조금씩 매일 꾸준히 그렇게 하루 꾸준히 삶의 밀도를 올려. 우려는 내려 강력 쌓아올려. 조금씩 내 꾸준히 묵묵히 그저 묵묵히 가장 많은 대화 상대는 나 자신. 집중 다시 또 집중해서 오늘을 충실히 다시 내일 하루. 조매 꾸가 다 조매 꾸가 다 특별한 건 없지만 조매 꾸가 특별해. 따뜻한 마음 옆에 칭찬을 기억해. 격려를 기억해. 쓰고 조매 꿈꾸고 달리고 애쓰고 국경 없는 세계로 끝없이 행진 청사진을 그려 다시 엔진 켜고 희망찬 찬란한 나의 미래.